넌 주말인데 약속도 없니? 주말엔 쉬어야지 어딜 나가. 나 혼자 스트레스 늘어놨는데 맨날 집에서 뒹굴대고. 야! 엄마 친구 딸은 네가 동갑인데 얼마 전에 결혼하자마자 애 생겼다 카더라. 창창한 나의 골똥 골단 불쌍한 무슨 네가 너! 이게 뭐냐? 얘 순이야! 너 카톡 사진 뭐야? 우리 딸이 취업했다고 첫 월급 받아서 선물이랑 용돈 해주지 뭐야? 엄마 배고파 맞죠? 예! 내 용돈 너 밥해주는 신문이? 내 집에서 잠만 자자고! 엄마 친구 딸은 취업해가지고 월급 타서 선물도 사오고 하는구만! 그런 분이 다음 주 엄마 생신이네. 난 일주일 동안 단기 알바로 돈을 모았다. 엄마! 단신일 축하해! 오 예! 이게 다 뭐야? 와! 살다 보니 니한테 선물도 다 받아먹어! 되게 좋아하네. 엄마 카톡에 뭐라고 해놨는지 볼까? 딸 백수인 거 이렇게 티내기야 엄마. 난 의사다. 심지어 전문이다. 하지만 엄마 앞에선 야! 네 선풍기 켜고 자면 죽는다 캣째! 아 엄마 안 죽었나 봐. 누가 지금 저 할아버지 선풍기 켜고 자다 돌아가셨다잉?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냥 선풍기가 켜져 있었던 거겠죠. 난 유명한 치과 의사다. 하지만 야! 오늘 이뻐 닦았나? 치실까지 했거든요? 근데 네 입에서 와 이래 껌끄럽네요. 똥 쳐먹었나? 난 유능한 경찰이다. 하지만 어? 뭐고? 야! 니가 내 지그러기를 마음 훔쳐왔나? 네? 난 줄 서서 먹는 베이커리 제빵사다. 하지만 야야! 밥 다 됐다! 엄마 나 아까 빵 먹었어. 니 빵이 말이라!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와서 물어. 네...